조기 폐경이 임신이나 출산의 경험이 없어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조기 폐경은 임신과 출산과 상관없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등으로 최근에는 그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리불순이 있으신 분들은 좀 빨리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폐경이 여성들에게 오는 현상이니만큼 사실 임신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조기 폐경인데 조기 폐경이 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연 임신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네, 특히 자연 조기 폐경 환자의 경우 일부에서는 난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경우이거나 난자를 공여받아 시험관악기법을 시행한다면 임신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서는 임신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주제를 조기 폐경으로 잡았는데 사실 조기 폐경으로 인한 문제가 임신 말고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또 있을까요? 젊은 나이에 난소 기능이 상실되어 여성 호르몬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50세경에 폐경을 맞는 여성들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겪으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겪을 수 있을지 이제 증상도 좀 알려주실까요? 그 증상을 말씀드리면 여성 호르몬 결핍으로 인한 안면 홍조, 기분의 변화, 예민해짐, 우울증, 소변 장애 등과 같은 급성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만성적인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조기 폐경을 겪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폐경이 될 시기 나이가 아닌데 왜이 조기 폐경이 찾아오는지 원인도 좀 짚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자가 면역 질환, 방사선 치료, 항암제 투여, 난소 제거, 염색체 이상 등 원인이 확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은데요. 조기 폐경의 유전적인 요인에는 터너 증후군이나 염색체 수위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 요인에는 에디슨 신병, 근무력증,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갑상선, 부갑상선 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갑상선 질환이 조기 폐경의 자가 면역 질환 요인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드물게 결핵이나 유행성 이하선염, 즉 볼거리도 조기 폐경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 많은 질병을 지금 언급을 해주셔서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이 조기 폐경의 고위험군을 다시 한번 좀 짤막하게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고위험군을 설명드리자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난소에 혹이 생겨 수술로 난소를 제거한 경우, 그리고 갑상선 질환을 포함한 자가 면역 질환이나 환자의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위험군은 이제 어떠한 질환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럼 질환을 고치면 생리를 다시 할수 있는 겁니까? 질환을 고쳤을 때 생리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사실은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죠. 어쨌든 임신 가능성은 또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다면.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임신 계획도 없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다 할 치료를 받지 않고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조기 폐경의 치료는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에서 조기 폐경 환자분들을 봤을 때 어린 여성분들의 경우에 생리를 안 하니까 편해서 좋았던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생리는 한 달에 한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리통이 있거나 생리가 들쭉날쭉하기도 한다면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